자, 오늘은 10쪽에 있는 아홉 번째 시를 배울게요. 그 제목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봄날에 벗을 청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절구라는 게 이 7언 절구 시를 한 편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시치원 선생의 시예요. 한번 보시죠. 매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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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억 생각할 억 생각할 억 생각할 억 긴장 긴장 편안 안 편안 안 옛 구 옛 구 옛 구 옛 구 쓸 고 쓸 고 매울 신 매울 신 어찌 나 어찌 나 어찌 나 어찌 나 견딜 감 견딜 감 견딜 감 견딜 감 빌허 빌허 이 허자는 부질없이 부질없다 그럴 때 허송세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쓰입니다. 던질 척 던질 척 윷놀이 많이 하셨어요? 네. 윷놀이를 한자로 척사라고 하지요. 사자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윷이 뭘로 만들어졌지요? 나무로 되어있지요. 나무목 옆에다가 넉사자 쓴 자예요. 그게 던질 척자. 그러면 윷은 몇 개로 만들어져 있다? 네 개로 만들어져 있다. 던질 척 던질 척 옛 고 옛 고 옛 고 옛 고 동산원 동산원 봄춘 봄춘 이제 금 이제 금 아침 조 아침 조 또 우 또 우 또 우 또 우 저버릴 부 저버릴 부 저버릴 부 저버릴 부 논일 유 논일 유 놀 유 놀 유 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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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할 약 약속할 약 약속할 약 약속할 약 뉴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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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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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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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중 속중 속 중 속중 이름명 이름명 일월이 일월이 사람인 사람인 네 한번 읽어보시죠. 매억장안 매억장안 구고신하면 구고신하면 나감헛척 나한허척 고원춘고 고원춘고 금조우부 금조우부 유산약하니 유산약하니 아니면 유산약하니 유산약하니 회식진중 회식진중 명리인을 명리인을 네. 그러면 오늘은 끝에서부터 두 자씩 해석을 해보시지요. 고신 하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쓰고 매웁다. 그래서 고신은 바꿔서 신고라고 쓰지 우리가 흔히요. 신고는 그 천신만고 이렇게 쓰지요. 천번 신맛을 맛보고 만번 쓴맛을 맛본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찾았다 이렇게 쓰세요. 이 신고 또는 고신이라는 말은 그게 뭐예요? 아주 고생고생 아주 몹시 고생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하겠죠. 원춘 한번 볼까요? 정원의 봄. 산약 한번 뭐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 산에서 한 약속. 이인 하면요. 이인 하면 이로운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이롭게 한다. 또는 이익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뜻도 되죠. 이제 세 글자를 해석해보면 답이 더 보이죠? 한번 해보시죠. 구, 고, 신 하면 뭐예요? 옛날 쓰고 매웁던 것. 그렇죠. 옛날에 고통을 겪었던 것 그런 뜻이에요.
고원춘 하면은 춘은 춘인데 고원의 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고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오래된 동산이란 뜻이지요. 직역하면. 그런데 고원이란 말은 고향을 고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고원춘 하면 고향의 봄이지요. 유산약허 뭐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 산을 유람하기로 한 약속 또는 산에서 놀기로 한 약속. 명리인 뭐죠? 인은 인인데 무슨 인? 명과 이를 주장하는 사람. 명은 이름 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은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그래서 명리인은 뭐예요? 여기도 명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거든요, 실제는.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은 간판을 따거나 그게 명이지요. 리는 그거 하면 당장 앞에 돈이 보이는 게 그게 리예요. 그래서 명리인 하면은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되죠? 그 다음에 앞에로 이제 가볼까요? 앞에 두 글자를 해석해 보시오. 매억. 매번 기억이 난다. 매번 생각이 된다. 장안은 뭐지요? 장안은 해석하려고 들지 마시고 중국의 수도 이름이 장안이었지요. 그러면 억장안은 뭐예요? 장안을 생각한다. 매억장안은 뭐예요? 매번 장안을 생각한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나감 어찌 낫자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으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끝에 토를 고라고 다루는 거예요. 나감고 그죠? 어찌 견딜 수 있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밑에는 금조 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 회식하면 뭐예요? 뉘우칠 회자 알식자 안 것을 뉘우치네. 이제 한번 엮어보시죠. 위에 두 자를 띄고 다섯 자 뒤에 거를 해석을 하시면 오원시가 되지요. 보세요. 장안구고신 뭐예요? 장안에서 옛날에 겪었던 가진 고생 그거를 억 그럼 뭐예요? 생각한다. 근데 앞에 매양매자가 있으니까 매번 장안에서 옛날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근데 분명히 고생할 때 자기 혼자 고생한 게 아니지요. 고향에서 온 친구와 함께 거기서 고생한 거지요. 이제 배경이 그리 깔려있지요. 나감 허척. 허척 뭐예요? 허척이라고 할 때는 허는 이런 허공을 허라고 하고 부질없이 공연히 괜시리 그런 뜻이니까 허척하면 괜히 던진다 그런 말이죠. 나 허척 고원춘 고향의 봄을 부질없이 던진다. 근데 앞에 감자가 있으니까 고향의 봄을 부질없이 던진다는 건 뭐예요? 고향의 봄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 말이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곳. 어찌 부질없이 고향의 봄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얘기예요?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에 와서 좋은 친구가 있어서 야 우리 어떤 산을 가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왜 그러냐면 이 좋은 봄날 경치가 자꾸 또 피고 어우러졌는 이 봄날을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했다? 약속을 했다. 어떤 친구와 장안에서 같이 고생하던 친구와 함께 고향에 있는 멋진 산을 한번 유람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친구는 어땠어요? 바빴어요. 그래서 약속을 혼자 기다리다 오지 않았어요. 그지요? 보세요, 이제.
금조 하면 오늘 아침이 됐어요. 우, 부, 유산약. 부, 유산약 내자 해석할 수 있지요. 산을 유람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다. 되지요? 근데 또 우자가 있으니까 또 산에서 유람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금조 우부 유산약하니 오늘 아침에 또 산에서 산을 유람하기 즉 등산을 하기로 한 그 약속을 저버렸으니 이 친구는 과거에 뭐 했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요. 이게 또 우자를 썼잖아요. 휘식 진중 명리를 진중이라는 말은 뭐죠? 티끌 속 그렇지요. 근데 이 진자는 뭐라고 그래요? 진세라고 하지요. 세상을 진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이 티끌 진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쫙 있잖아요.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면 티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진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중 명리인 뭐예요? 세 속에서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식했다 이거. 알았다 이거. 그것이 뭐라고요? 후회스럽네. 후회스러워. 세 속에서 저렇게 명예와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그 친구를 내가 알았던 것이 후회스럽네.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랑 절교야. 그 말이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체 한번 엮을 수 있지요? 내역 장안 구 구신하면 매번 장안에서 옛날 함께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나감 허척 고원춘고 어찌 고향의 봄을 부질없이 보내기를 견딜 수 있으랴. 금조 우부 유산약하니 오늘 아침에 또 산을 유람하기로 한 약속을 쳐버렸으니 회식 진중 명리를 생 속에 물들어 있는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구려. 그런 시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중의 명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는 게 뭘까? 정말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 너무나 이 사람 살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가 이게 많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당신이 살아가는 게 뭐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 딱 들어서 보면 너무도 이게 이 시가 이렇게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진중 명리인. 어떤 사람이 저를 아는 것이 후회스러울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우리 최치원 선생은 그래도 가진 고생을 다 해서 이제 좀 초월했어요. 왜 그렇지요?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그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라는 한계에 걸려서 여기서 승진을 못하고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향 땅에 와서 더 명예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익을 구해봤자 중국 그 넓은 땅을 다니다가 조선에 거기 신라에 와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구해봤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보게 우리 고향 왔으니 좋은 저 남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약속한 건데 이 친구는 여기 와서도 나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어. 폼자고 그 명예를 내세우고 움직이는 것마다 돈이 생긴다. 그쪽으로 가고 이 친구가 약속을 저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여기 뉘우칠휘자 그 한자가 어떻게 보면 이 시 전체의 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후회스럽네. 저런 사람을 내가 아는 게 후회스럽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답이 뭔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내공이다. 내공. 내 속을 많이 내공을 다지면 외물에 그 외적인 무력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더라고. 너무 좀 철학적인가요? 뭐 읽고 가죠? 내업창한 구고신하면 내업창한 구고신하면 나감 어처구원춘고 나감 어처구원춘고 금조부 유산약하니 금조유산약하니 회식진종 명리는 내업창한 구고신하면 내업창한 구고신하면 나감 어처 구원춘고 나감 어처 금조부 유산약하니 금조부 유산약하니 회식진종 명리는 첫 번째 줄에 고신이라고 썼는데 본래는 신고라고 써야 맞지요. 그런데 신자 끝에 있는 사람인자 봄춘자 신춘인 이게 운자거든요. 운을 맞추기 위해서 신고라고 쓰나 고신이라고 쓰나 말뜻이 같기 때문에 신자로 뒤를 넣은 거지. 운자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7원시에는 첫 번째 줄 끝에도 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